나는 이거 왜 팬들처럼 두 개씩 막 받았을 거예요. 하나는 뭐 암기용으로 쓰고 참고용으로 쓴다 그래서. 야, 내 거야. 19강 서머라이징 요약하기. 요약하기 달라. 아, 교과서 마저 뒷부분 먼저 하고 갈까 그럼? 그 교과서 뒷부분 확인 안 했던 거요. 내신 교과서 다 가지고 있니? 밟아? 없어? 어, 그러면 저거 해요. 그냥 곧바로 블랙박스. 어? 네? 해봐.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네. 블랙박스 하고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다 있을 때. 네. 19강 리딩 1부터 봅니다. 소통의 지도력. 올림푸스 리딩 1 19강 20강 그거는 문제고요. 각 강마다 한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라고. 되니? 자, 첫 문장부터 봅니다. 끝. 아, 리더십이네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지도력을 위한 의사소통은 isn't a linear process. 직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not a but b죠. is not a linear process but 이렇게 쓰였으니까요. 네. 오히려 a cyclic flow of message and feedback. 주려는 메시지와 그것에 대한 반응인 feedback. 메시지와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지도력을 위한 의사소통은 이제 그러니까 보스가 누구한테 아래 사람한테 subordinate이라고 해야 되나? subordinate 이렇게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직선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달만 하는 그런 라이니얼한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cyclic flow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되면 메시지를 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그래서 이거를 cyclic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순환적인 그러한 흐름인데 so the sender 그 전달자죠. 전달자는 sends the message through a channel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to the receiver 그 수신자에게 한마디에 후 그러면 그 수신자는 receives it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요. and sends feedback to the sender 아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그럼 요거는 3형식으로 썼죠. sends feedback to the sender 그 4형식으로 치면 sends the sender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the feedback 이렇게 되겠죠.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맞아? 사형식으로 바꾸면 아 피드백이네. 그냥 S 없이 이거 더 없이 됐어요? 더 없네. 피드백 그냥 통칭해서 셀 수 없는 명사식으로 피드백. and 그래서 the cycle 그 주기가 continues 계속됩니다. as long as the process lasts 그 과정이 last 하면 지속되다죠. 네. 어 이거 8과의 문법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기만 하면 8과 복습이 되겠네요. provide did였죠. 책에는 providing suppose 그렇죠. supposing 이게 다 if 같은 거죠. 만약에 그 주기가 그 과정이 계속 되기만 하면 provided. 네. 그 일하는 사람이 어떤 그 분야에 지식만 있으면 다른 학위들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자리에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 leaders. 아, 지도자들은 still, 여전히 in love with니까 생략이 됐겠네요. leaders who are still in love with an inflexible top-down command and control leadership style. 여기까지네요.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아주 좋아하는 뭐를 유연하지 않은 inflexible 유연하지 않은 하향식 이렇게 아까 탑에서 나온 노래로는 하향식의
명령과 통제의 지도력 스타일을 아직까지 끔찍히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miss this point, 이러한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And 그리고 its advantage, 그것의 이점 또한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줬을 때 피드백이 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친다는 거야. 그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요점을 몰라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놓친대. 그럼 그 이점이 궁금하잖아?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네. They issue, 요 they라는 건 앞에 나온 leaders who are still in love with an inflexible top-down command and control leadership style이겠죠? 여전히 구닥다리식의 유연하지 못한 하향식 명령과 통제 지도력 스타일을 아주 좋아하는 그들은 issue instructions and orders, instructions 지시, orders 명령, 지시와 명령을 내립니다. But, 하지만 seldom pause, 그죠? 좀처럼 잠깐 멈춰서 to find out, 알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뭐를? if 또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거니까 they are heard, 자신들의 말이 그렇게 들리게 되는지, 즉 자신들의 말을 그들이 듣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잠깐 멈추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데이, 그들은 계속 그 옛날 스타일의 그 지도력을 좋아하는 그들은 hardly wait for feedback, 좀처럼 피드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 하면서? stopping the communication, 그 의사소통을 멈추면서, 그러면 as they stop 이랬던 저를 분사구문으로 P가 두 개가 됐네요. stopping before it, it가 받는 건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위에 있는 the communication, 그 의사소통이 runs its full cycle, 완전한 순환을 다 이루기 전에 그 의사소통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So later, 나중에 they, 그들은 wonder, 의아해합니다. 궁금이 여깁니다. Why, 간접 의문이죠. 왜 스미스 앤 존, 주어고요. never do, 동사, 간접 의문. 왜 스미스와 존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을? Exactly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왜 결코 하지 않는지를 의아해 하게 됩니다. 뭐야, 시키는 대로 좀 하지 왜 안 해? 자, 그래서 leadership communication, 지도력을 위한 의사소통이란 is an exchange, 교환입니다. So the sender and the receiver, 전달자와 수신자가 스위치 encoding and decoding roles, 뭐야? 표현하기를 encoding, 원래는 암호를 입력하다라는 뜻이 있죠. decode는 거꾸로 암호를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encoding and decoding roles니까 표현하는 역할과 이해하는 역할을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콜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and, 그래서 feedback이라는 게 travels in both directions, 두 방향 모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님,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명령만 내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야, 그거 하라는 거 어떻게 됐어? 그럼 여기서, 그건 말이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그럼 너가 볼 때는 어떤데? 이렇게 해서 물어서, 네? 좋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 탑다운식의 전형적인 모델을 요즘 정부에서 하도 보여줘서,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요즘 이제 뭐 장시호가 박근혜 딸이라는 또 소문들이 막 요즘 인터넷에 달고 있던데요. 닮았다고 그러고. 네. 정유라가 이제 곧 온대요? 독일에서? 네. 아가? 출석하겠죠? 저를 얼마나 듣든? 어디로 들어올까? 아까 토론하는 거 보니까 전두환처럼 뭐 무기징역에 뭐 추징금에 결국은 뭐 예우를 해줄까, 전직 대통령 예우를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 뭐 이런 논의가 막 있던데. 큰일이에요. 12월 2일 날 내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9일이. 근데 어떤 그 정치를 굉장히 지금 예측한 대로 다 맞추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친구가 9일까지는 일부러 그놈들이 이명박 친 명박 세력들하고 박지원하고 하여간 안철수 막 되면서 위험하다고, 그때까지 가면은 결국 탄핵이 가결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요즘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뛰둘러서 청와대 호위하는 그리고 밤 10시 반까지 이번에 금요일날 100m 앞까지 허용이 됐다 그러죠? 유사일에 처음으로 오늘은 또 안한집도 마저 해본다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하셨던데 대구 시장에 불이 났었잖아. 화재 진압하고 있는데 경호원들 왕창 끌고 가가지고 막 10분만에 돌아왔대요. 당연하지. 돌마저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불난집에 가서 왜 못한 걸 근데 거기 간 어? 캐릭터? 캘린더 캘린더 이렇게? B.A.R.이에요. B.A.R.? 괜찮았어, 진짜. 왜? K.D.E.R. 이라가지고 어디에? C.V.에서 캐릭터 냈다가 하루 중단하고 다시 만들게요. 어디서? C.G.V.에서 아, C.G.V.에서? 이랑 쓴 거예요, 그거는. 아. 아, 진짜 이런 것도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모이는 아니요, 급하게 판매 중단하고 2차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예전에 화이트 딜리셔스에서 꽤 맛있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쓴 피자집이 있었어요. 화이트 딜리셔스 얼마나 맛있으면 조용하게 먹겠어요. 그냥 일부러 놔둔 건지. 근데 그 광고 중에 하나의 기법인데요. 걔들은 아마 오류를 오히려 그걸 안 걷었으면 더 회자됐을 텐데. 그냥 쓰십시오 여러분. 저기요. 자, 리딩 2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리딩 3, 팀 리딩 1으로 가죠. 팀 리딩 1은 낡은 신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부케라 그러나? 네, 던져주는 거. 그거 하고 친구들이 이제 뭐 전자제품을 돈을 모아서 사준다든지. 근데 이제 그 결혼식 날 이제 막 폭죽 터트려주고 하는 거. 그리고 신혼차 있어요. 리무진 같은 거 이제. 예, 공항까지 갈 때 아니면 친구 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각가지 색깔의 다양한 요즘은 뭐 예식장에서 또 줘요. 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왜 낡은 신발을 서부에서 유럽에서 그렇게 차에다가 매달아 놨는지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죠. 자, today in Europe 아, 오늘날 유럽에서는요. Old shoes are tied to 아, 낡은 신발이 묶이게 됩니다. Newly wed 그러면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들이 자동차에 묶여서 and 그런데 no one asks why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why old shoes 왜 낡은 신발을 묶을까요? Originally 원래 shoes were only one of many objects 신발은 단지 많은 물건들 중에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근데 어떤 물건들? That were tossed at a bride. 신부에게 던져졌던 물건들. To wish her a perfect present래요. Of children. 아, 그 신부에게 자녀들이라는 그 선물을, 그지? 바래주기 위해서, 소망해주기 위해서 신부에게 던져졌던. 우리나라는 뭐 대추나 밤을 던져주잖아요. 네. 이제 패배기라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네. 그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하면서 한복 네. 한복하고 또 막 눈물 콧물 하지 여러분 또 야외 촬영 갔다 와도요 다 그거 합니다. 이렇게 아. 주상전화와 중전마마의 한복을 입고도 찍고 그리고 황태자와 왕의 옷을 입고도 찍고 그래요. 대님 아 우리나라니까 밤이나 대추 던져주듯이 던져주던 물건들 중에 한 가지요. 한 가지 어떤 것 뿐이에요. 근데 인베 뭐야 쟤 윤두야 아 이거 끌까 이제? 네 잠깐만 이제 끌어야 돼. 야 너 부타면 하나 먹어. 이거 잘 찌욕하지. 그 아까 그 가영이 니네가 예쁘다고 한 선생님 눈하고 많이 닮았잖아. 워낙 공부를 눈을 크게 부리부리 뜨고 공부해서 그래. 아니야, 원래 눈은 그래. 거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내 눈하고 똑같은 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눈이 너무 커요. 됐다. 아니, 뭐, 경제학과. 어디 고등학교? 대원외고. 아, 잘하네. 아, 전교 2등 하든. 아, 근데 전교 2등? 그럼 민지 언니. 근데도 몰라요. 아직 뭐 최종 합격 전까지는 최종 합격 안 나있어요?
1차 합격 정도면 거의 대회 있죠. 이제 거의 대회. 쟤를 떨어뜨리면 서울대가 나중에 후회하겠지. 대원 외고 대원이 뭐 2등급도 아니고 2등인데 워낙 또 겸손하고 한 번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3학년 때 글쎄 뭐 다녀야 될까 싶을 정도로 영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워낙 진도가 빨라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도 고난도 문제만 풀렸는데 한 100문제 풀면 아 20문제 풀면 그래도 한 두 개씩은 질문을 해요. 틀려서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근데도 워낙 겸손하게 항상 와서 지금까지도 태도가 똑같아요. 수능 바로 전주까지도 항상 똑같아. 빡대게 풀라는 대로 다 풀고. 근데 그 형이 정도면 그냥 수시인 거로 되지 않나요? 형이 수시 넣었죠? 수시 넣었으니까. 수시 1차 합격. 정시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정시 발표는 1월까지 됐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수시도 되고 정시도 되지. 지금 영파여고는 그때 2학년 때 열심히 한 친구들 다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 건국대에요. 2학년 때 한국만 2학년 1년을 열심히 하면 그걸로 수시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요. 2학년 때 한 번만 열심히 하는 것도 뭐야? 2학년 성적을 2학년 잘 받으면? 성적만 그것만 들어가면 학과가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건국대 많이 써요. 내신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온 친구들이 400급 정도 돼도 막 왜요? 쓰고 그래요. 그 조건이 그 이게 그거예요. 정시 자료집인데 이제 각 쓸 수 있는 저기 붙어 있잖아. 수시 정시. 설명해 줄게 나중에. 지금 아직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너희 15% 지난 거야 이제. 3학년 1학기 40%까지 있으니까 이걸 정말 알차게 잘해야 돼 2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가 제일 놀기도 좋고 역전시키기도 좋아요. 노는 친구들이 많아서. 1학년 때 어느 정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C반에서도 이제 2학년 모의고사 숙제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여기 메모지도 와 있잖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느냐고 떠나요. 이러고. 근데 이제 1학년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그러면 1학년 실력이. 근데 이랬던 친구가 3월 모의고사 보고 6월 전에 나타나면 다행이고 갑자기 성적이 확 2학년 때 달라지거든요. 난이도가. 그럼요. 1학년 때까지 다 100점 받았어도 2학년 때 다르고. 봐봐. 지금 3학년 보합안에 전교 1등 하는 놈이 국어 시험지 보고 나서 선생님 저는 수시로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능은 항상 뭔가 변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정시를 노리고 이런 생각은 접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재수삼수생들 중에 반반이 있거든. 재수삼수하려 해도 반은 망칠 수 있고 재학생처럼 반은 까딱 없어요. 이번에 세 개 틀린 애가 있었어. 전광범이. 그 아이가 제일 잘 본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자,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되죠? 유럽에서는 왜 낡은 신발들을 신혼부부의 차에 묶을까 알고 봤더니 그것들은 신부에게 아이들이라는 선물을 그렇게 소망해 주기 위해 신부에게 던져졌던 많은 물건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인팩 이제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사실 shoes were preferred. 알탕 끓여 먹는다고 알을 아끼지 마시고요. 하나 더 넣어주라 그랬죠? 이음절에 있을 때 알 하나 더 써줍니다. 그 신발은 선호가 되었었습니다. Over. 그치? 무엇보다 the equally traditional wheat and rice. 아 똑같이 전통적으로 던져주던 밀이나 쌀보다는 because 왜냐하면 from ancient times 고대 시기 때부터 the foot 발이라는 게 was a symbol of being pregnant 임신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랑을 묶어놓죠. 묶어놓고 발바닥을 막 때려주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용천혈이라 그래요. 용천혈. 근데 너희들도 알아두면 좋아. 너의 기운이 이 대지의 기운을 다 이용해서 걸으면 좋은데 걷는 자세가 중요한 게 발바닥 면이 항상 이 땅을 잘 제대로 딱 짚고 다니면 너의 기운이 살아난대. 발바닥 기운이 이렇게 딱 그게. 그리고 애초에 발이 평발인 친구들은 굉장히 좋겠죠. 땅에 탁탁 붙으니까 통발 피로를 빨리 느낀대. 그래서 한때는 내 공기가 통발용 군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면제받을 줄 알고 무지 좋아했는데 군에서 통발용 군화가 났어. 됐니? 아 고대 시기부터 발이
임신의 상징이었고요. 그럼 in several cultures, 몇몇 문화권들에서는 particularly among the Eskimos, 특히나 에스키모인들 사이에서는요, a woman, 한 여성은 여성인데 who is, 과거네요, who was experiencing difficulty in conceiving, 이는 생략 가능하죠. conceiving은요, 그죠, 수태하다, 즉 아기를 임신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수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은 was instructed,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to carry a piece of an old shoe with her at all times. at all times, 항상이죠. 항상 수중에 오래된 신발 한 짝을 지니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conceive가 너희 왜 마음속에 품다, 고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정자와 남자 만나서 수정하는 것도 conceive라 그래요. conceive. 됐어요? 자, 그래서 the preferred shoes for throwing at a bride. 그래서 신부에게 던져지는 용도로 그 선호되던 신발은 and 그리고 later 나중에는 for trying to the newlywed's car, 아 tying to네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의 자동차에 묶는 용도로 쓰였던 그 선호되던 신발은 were old ones, 낡은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Strictly for economic reasons, 엄격히 말하면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원래는 이코노믹컬이 맞죠. 이코노믹은 경제의.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적인 거죠. 이게 이제 근검 절약하는 검소한 이런 의미로 이코노믹을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코노믹을 썼네요. 이코노믹 리전. 아, 경제적 이유. 당연히 이코노미컬이 원래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쓰는 거 실용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구별을 잘 안 해요. 경제적인 이유, 뭐 경제의 이유, 경제가 그런 거죠. 뭐 경제라는 거 안에 경제적인 게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쓴 겁니다. 자, shoes have never been inexpensive. 요거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발은 결코 비싸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 shoes는 항상 어땠다는 얘기예요? have always been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Expensive. 당연히 expensive가 되겠죠. 그래, 신발 지금도 비싸. 윤서야, 2학년 때가 아니라 지금 1학년 1학 2학기 기말부터 그 5%부터 잡아서 역전 많이 됩니다. 2학년 때 3학년 1학기 40%야. 그래서 우리 이은재하고는 3학년 내신을 1학기 때는 해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시까지는 최대한 내신을 해야지. 여파하고는 뭐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능 특강 위주로 해서 쭉 하고요. 선생님 여기 쭉 3학년 내신 범위도 여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올해 3학년, 아, 1에서 9강 0도. 10일 배운 거, 미니 테스트. 아, 그래도 조금 범위가 많은 축에 속하는구나. 전체 안 치워, 뭐. 아니요, 좋아합니다. 선배들도 경험해본 선배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잘 따라와주는 여러분에게는 영어 실력이, 그리고 분명히 수능날, 그리고 합격해서 영광에 합격을 하고 다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So, the reason people tie old shoes to newlywed cars in Europe. 아, 유럽에서 왜 신혼부부 차에 낡은 신발을 묶는지에 대한 까닭, 아끼려고 그런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팁 문화. 아,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팁. 계산 문제로 치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별거 없으니까 계산법도 지금 딱 하고 갈게요. 자, tipping. 아, 팁을 준다는 것은 is common in the service industry and hospitality industry in America. 그래서 팁 주는 것은 미국에서 서비스 업계나 접대 업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레스토랑 메뉴스, 아, 식당의 메뉴판들은 indicate prices, 가격을 보여줍니다. without sales taxes and tips, 판매세나 팁이 없는 가격표를 보여줍니다. 알겠니? 그래서 판매세하고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판매세하고 팁이 포함이 안 된 채로 계산서가 나온다는 거죠. 계산서상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로 만약에 변환해서 나오면
작년에 고1 애들이 그랬어요. 에이, 선생님 무슨 영어 문제인데 그 계산하는 게 나오겠어 그랬는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딱 나왔어요. 찍고 됐는데 그러고 오 대박 그러고 들은 놈들은 다 맞았죠. 근데 분명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the sales tax 그 판매세는요 will always be, 여기 보세요, will always be. 원래 빈도부사는 위치가 뭐보다 뒤에요? 기조 뒤. 조동사나 비동사 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동사 앞인데 여기는 지금 조동사 비동사 같이 왔죠? Will always be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사이에 낍니다. 두 개가 같이 나올 때는 Will always be included on the check. 아 여기 체크가 계산서입니다. 계산서상에 항상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Will be always랑 틀려요? 어? Will be always. 틀려요. Will always be. 그러니까 팝송에 보면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그러잖아요. I will be there for you. 이건 뭐 팝송에 너무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내가 항상 있어줄게 그럴 때는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여기다 쓰는 겁니다. 조동사, 비동사 함께 나올 땐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네. 이거랑 다르군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긴 뭐라고? 메뉴판에는 뭐가? 판매세도 팁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반해서 지금 여기는 뭐래요? 체크. 계산서에는 판매세가 항상 포함이 될 거래요. 그지? 계산서. 그러니까 내용일치에 주의해야 돼. 계산서 아래는 뭐가 있다? 판매세 들어있다. 오케이? 메뉴판에는 둘 다 없지만, 메뉴판에 있는 가격에는 없지만, 판매세는 계산서에는 나타날 거래요. 그럼 since sales tax 판매세가 is often around 대략 그죠? about around 그죠? 대략 9%이니까 an easy way to calculate a tip. 팁을 계산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is to look 또는 is looking for the sales tax amount on the check. 계산서상에 있는 판매세의 액수를 찾아보는 거고 and 그래서 to look and to double이죠. 만약에 앞에 to look을 looking으로 했으면 and 뒤에도 doubling 해야 되겠죠. it 그것을 곱하는 것입니다. 두 배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간단하네요. 판매세가 몇 퍼센트? 가격의 9%고 그럼 팁은 9 곱하기 2니까 우와 18%나 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선생님 중마고 한 친구의 누나가 미국에서 미용실을 했는데요. 팁이 진짜 많아서 부자가 돼서 그 매형도 사업해서 아주 번창해. 미국에 가서 적응을 잘하는 사업가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을 월화수목 금금금처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하면 다 성공한대요. 네, 그럼 메뉴랑 그 팁 18% 한 거랑 더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메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메뉴판에 100달러 100달러짜리 음식을 먹었다. 그럼 여러분은 팁으로 몇 달러를 내야 될까? 그냥 간단해요. 18달러죠. 판매세는 9달러고요. 그럼 총 합쳐면 또 몇을 내야 돼요? 127.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네. 오마이갓. 이런 게 듣기 문제에 나오면 100%일 텐데 어쨌든 선생님 취향이니까 대비는 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판매세가 9%고 팁이 18%. 그런 거죠. 판매세도 17%. 네? 100원이네. 그럼요. 여러분들 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VAT라고 해가지고 부가세라고 내는데 우리는 보통 부가세를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쳐버려요. 5만원을 냈다. 5만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그냥 4만 뭐 얼마 하고 더하기 부가세 이렇게 해서 5만원이 나오게 하죠. 이건 우리나라 식당, 우리나라 사람들 더 내는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서양은 이렇게 하라고 100 플러스 9 해서 109. 근데 이제 팁은요, 팁은 계산해도 되고 그냥 현금으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어떻게 내는지. 그럼 you can provide the tip. 여러분은 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o the server에게, 종업원에게 in one of two ways. 두 가지 방법들 중에 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첫 번째, if you're paying the check with cash. 만일 여러분이 그 계산서를 현금으로 지불을 하실 거라면 you can pay for the meal. 여러분은 식사값을 지불할 수 있고요.
wait for any change. 어떠한 잔돈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That is due to you. 그래서 be due라는 게 무엇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잔돈을 기다렸다가 and then 병렬 구조죠. You can pay 한마디에 you can wait for and then you can leave the tip. 팁을 남길 수 있습니다. You want. You want의 목적어가 선행사 the tip이니까 that which 목적격 관계되면서가 the tip과 유사이에 생략됐죠. On the table before you leave. 여러분이 자리를 뜨기 전에 테이블 위에 the tip과 you want 사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액수만큼의 그죠? 이렇게 여기에 목적어 자리를 대신해줘야 되니까 얘가 선행사고 관계사들이 좀 짧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팁만큼을 테이블 위에 그냥 남겨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18달러를 남겨두거나 그러면 if you are paying with a credit card 만일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실 거라면 you will be asked to 여러분은 뭐뭐 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write in 써 넣도록 the tip amount on the credit card slip 전표죠 slip 하면은 그 신용카드 전표상에 팁의 액수만큼을 기재해 넣도록 요구받을 것이고 and then 그러고 나서 you will be asked to calculate the total 전체 액수를 계산하도록 요구받을 겁니다 including the tip 팁까지를 포함해서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만약에 좀 고급 서양 스타일을 따르는 곳에 가면은 보통은 네. 첨가해서 게다가 신용카드로 하면 더 받죠.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는 곳이 있죠. 지금 바이킹 수업 가본 사람 있니? 네? 거긴 전화 예약을 하려는데 전화도 안 되고 저기 잠실에 무슨 랍스타 테이스트 로드인가? 랍스타 무한 리필이라고 롯데월드 2 이관에 네, 100불 어린이는 50불인데 어린이 기준이 몇 살일지는 12세 이할까? 13세 어쨌든 갔다 와서 후기를 보면 뭐 TV에 나와서 그렇지 뭐 먹고 나서 뭐 토를 했는데 뭐 누구누구 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비싼 거 많이 먹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딱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운전 심리가 나죠, 그죠? 이소 왜? 졸려요. 졸려요? 아 그거 아 이거 좋던데. 근데 그건 안 좋아요. 응? 꼬집어져라. 어머. 대님. 이거 내가 아까 끄지 않았니? 자동 꺼졌나? 켜졌어. 이상해. 와 자동 시스템. 무의식적으로 켠 거 아니야 저. 이야 좋다. 내일 선생님 동아리 친구들이 한 20년 만에 선후배들이 모이는데. 선생님도 가요? 우와. 아 선생님 못 가죠. 6시 반에 만나기래요. 그거 한대. 너희들도 나중에 해봐. 이 아이가 제안한 게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은 항상 한대요. 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사서 많이 또 게임인 거지. 선물 교환을 하는데. 먼저 뽑은 사람 걸 나중에 뽑은 사람이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친구가 한 만 원 정도 그냥 내려 내가 됐어? 너희들도 이제 네이버 밴드만 늘어나 그리고 명파여고 몇 기 졸업생에서 만드세요 한 명 분명 누군가 만들거든? 우리 중고등 초중고 다 있어요 밴드에 초중고 초등학교 되겠어요? 초등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애 엄마 아버지가 돼서 더 재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각계각층의 인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예 소속사 내가 예전에 말해줬잖아. 데뷔도 했어 진짜. 연예 소속사에 있는 놈부터 시작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별의별 그 요즘에 이렇게 1인용 그 녹즙기 같이 믹서인데 1회용으로 이렇게 개인용 있어요. 그거 하는 놈이 또 미국에서 사업 아이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에서 막 쇼핑몰 보다가 저거 초놈이네? 이런 식이 돼요. 근데 너희들도 그게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면 이 중에 분명 파워블로거도 나올 거고 그냥 집에 머물면서 그지? 맛집 찾아다니고 후기 올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활동들을 어디서 하든 간에 서로 알아두면 되게 좋을 거야.
혹시 아니 마지막 모임을 또 이현재에서 딱 해서 원장님 모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리딩 3 갑니다. 돼지정 엄통. 야, 근데 이, 여기는 분명 얘기지만, 이 픽, 요거랑 요거랑 기억 해주세요. 쥐가 두 개인 거랑 요거만 잘 구별하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어딨어요, PD가? PYGG. 아, 이거 이제 구별해서 알아누라는 거야. PY. PY, 뭐, PYGG랑. 발음은 똑같아요? 됐고. 어? 발음은 똑같아요? 뭐 똑같이 뭐 피크 피크 네. 이렇게요. 그냥 단모음의 아이는요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닌 게 선생님을 보세요. 페페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발음이 차이가 나는 건 히트 이게 긴장이에요. tensed. 히 이렇게 되면 긴 음이고 이거는 그냥 입을 긴장 전환하고 플랫 사운드라고 그래요. 그냥 흩 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흩 어쨌든 네. 그래서 How did the perk come to symbolize the act of saving money? 아, 퀘스천 앤 앤서 구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돼지라는 녀석이 저축, 돈을 저축하는 행위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come to 동사원형 그죠? 그거는 뭐뭐 하게 되다. come to나 get to 뒤에 그죠? 뭐 run to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뭐뭐 하게 되다예요. 그냥 이 변화를 become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돼지가 돈을 저축하는 행위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The answer is 정답은 column 즉 by coincidence 우연에 의해서입니다. coincidence, 우연이죠. 그러면 during the middle ages, 중세 시기 동안에 mine 하면은 채굴하다죠. So mined metal이니까 채굴된 금속은 was scarce, 희귀한 것이었어요. expensive, 비싼 것이었고요. and thus, 그래서 rarely used,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in the manufacture of household utensils. 아, 집안 가재도구의 제조에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어요. 너무 비쌌으니까. 그러면 more abundant 하면 rich, 풍부한 겁니다. 좀 더 풍부하고 and economical 여기 나오네요. 그죠? 경제적인. throughout western Europe. 아, 서구 유럽 전체에 좀 더 풍부하고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abundant 하고요. 주어가 아니죠. 뭐예요? 뭐가 먼저 온 거야? 아, 주격 보어가 왔습니다. 그럼 동사는요? was. 그죠? 그럼 주어가 the, a type 이네요. a type of this. 그래서 a type, 요게 주어였던 거야. 도치가 된 이유가, 아하, 왜 부사구 도치하고 기억나죠? 부사하고, 이렇게 주격 보어하고 문장 앞에 오면 자동사하고 명사 주어가 이렇게 뒤집히게 되더라. 그 도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어쨌든 유럽 전역에 더 풍부하고 경제적이었던 것입니다. was a type of dance. 빽빽한 orange 주황 색깔의 clay, 네, clay, 진흙. 근데 뭐로 알려져 있던 which was known as pig. pick. 어쨌든 이렇게 요 자리랑 그러니까 써야 될 자리들을 명확하게 구별해 두세요. 자, 그럼 it was used. 아, 그 점토는 사용되었습니다. in making dishes. 아, 음식. 아, 접시네요. 우선 접시를 만드는 것에 cups, 컵과 pots, 항아리와 and jars, 단지와 and 그리고 the earthenware items. 도기로 된 물건들은 were referred to as pig. 역시 그 물건도 pig라고 불렸네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자리. were referred니까 또 뒤에 강세우죠? 알탕 끓이지 말고 to as. 그러니까 원래는 referred to a as b인데 이 a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수동태가 되면은 그지? 이렇게 be referred to as로 나오는 거예요. be refer to까지는 그냥 떨어져 내려오는 거고 as는 또 남아서 a는 b라 칭해진다 불리운다 이렇게 되는 거지. refer to a as b, a를 b라 칭하다 a를 b라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earthenware items, 독이로 된 물건들도 피크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비쌌으니까 금속 대신에 점토로 그렇게 만들었었다는 얘기죠. frugal 나오네요. frugal, 검소함. So frugal people then, as now. 그 당시에 검소한 사람들은 as now니까 지금처럼 saved cash, 현금을 저축했는데요. In kitchen pots and jars. 그래서 부엌의 항아리나 단지 속에 그렇게 현금을 저축했습니다. 가끔 할머니 댁에 맞마당을 막 하는데 항아리가 나와서 딱 보면 그죠? 네. 현금이 고려성당 아니야? 이번에 그렇잖아도 서울 암사동에 주변 원래 되게 유물이 많이 발견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림픽공원에 왜 쓸데없는 언덕들 많죠? 예. 거기 유물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파고 있잖아. 그렇죠. 막 필요할 때 한 번씩 파죠. 엄청 어마어마하죠. 뭐 여기는.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거고 선생님 볼 때는. 그리고 이미 그거를 많이 독을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자, 그래서 여기는 a fig jar. 아, 그래서 그 점토 항아리는 was not yet shaped. 아직까지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Like a pig. 그죠? 돼지처럼. 여기는 pig고 앞에는 pig jar. But, 하지만 the name persisted. 그 이름은 계속 있었습니다. As the clay was forgotten. 그 점토가 잊혀졌을 때조차도 그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졸라 있구나. 어떡하니, 또윤, 또르르, 윤. 저 아직 멀쩡해요. 멀쩡해요. 자, 그래서, by the 18th century in England. 아, 잉글랜드에서 18세기가 되었을 무렵에. 기준이 언제야? 아, 지금 18세기 경에는요, 마이를 쓴 거잖아. 18세기 경에는 이미 뭐가 돼 있었대? 그것도 알아야 돼. had become. 이미 그 전에 so pig jars, 그 pig 점토판 항아리가 had become pig jars, 그죠? 돼지 항아리 or pig bank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 점토. 그렇죠. 이미 18세기에는 그렇게 완전 돼버린 상태니까 18세기 이전에 이미 pig bank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So potters, 도자기 빚는 사람, 도공들은 simply cast, cast, cast. 그래서 과거 동사겠죠? 단순하게 주조를 했던 겁니다. The bank, 그 저금통을 in the shape of its common everyday name. 그것의 흔한 일상의 이름으로 된 모양으로 저금통을 만들었던 겁니다. 주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금통이 그렇게 유래를 한 거군요. 자, 그게 이제 19강이었습니다. 19강 4개였고요. 그러면 20강으로 고고, 고고 해봅시다. 20강은 21. 20강은 앞부분에 7, 8번 4개까지만 90번이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오케이. 4개씩이라고 그랬죠, 쭉쭉? 네. 네, 좋습니다. 뭐 이거 089 2학년들이 아마 화요일에 이제 지문 5개 남겨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하면 더 할 수 있죠. 그 아이들이 5시 하면 뭐 5시 30분, 40분이면 끝나겠죠? 많이 쓸 수 있어요. 목요일은 완전히 풀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듣기는 편집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쭉 예상 문제 정도 해서 그리고 이제 9월이 한 10개 모두 한 10개 되니까 충분히 끝납니다. 더 급한 건 지금 동북 애들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험이에요. 네. 월급 반 애들은 금요일날 시험 보고 와서 수업하기로 했어요. 영어가 14일, 15일인가 마지막 날인 거군요. 영어 그럼 너희는 영어 시험 날짜는 안 나왔나 아직? 나왔죠? 아, 영어가 또 첫날이에요. 하긴 그때쯤 되면 이미 다른 내신 수업 저거는 끝나 있을 테니까 첫날 오케이. 그럼 12일 동북이 목요일 좋습니다. 자, 20강의 1, 2번 여기 뭐 그냥 스토리텔링인데요. 봅시다.
When I was very young, 내가 매우 어렸을 때, my mother owned, 우리 엄마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A cafe, 카페를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 owned, 소유하다. had, owned, possessed 같은 거 있죠? possess,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뭐를 써도 되겠습니까? 얘는 소유하다고, 이건 왜? 운영하다, 그죠? 이거는 managed. run의 과거형 말. run. 그렇죠. run의 과거형은 운영했다. managed. 자, 그런데 a homeless fellow네요. 아, 집 없는 한 사람, 즉 노숙자. 성은 노, 이름은 숙자. 집 없는 노숙자 한 명이 헤드빈 캠핑이에요, 여러분. 헤드빈 캠핑. 지금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던 과거잖아요. 카페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전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헤드빈 캠핑을 쓴 거죠. 그죠? 한 집 없는 사람이 헤드빈 캠핑 on the outskirts of town. 그 마을의 외곽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and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he came into the cafe.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nd 그리고 told my mother that 생각했겠죠. 우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he could only afford a very small meal. 그는 아주 작은 끼니 이제 아주 작은 식사에 돈을 낼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된다 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50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네. 그랬더니 my mom said, 우리 엄마가 말했습니다. keep your money. 당신 돈은 가지세요. 챙기세요. 그리고 if you like, 원하시면 you can do some maintenance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maintenance. 스펠이 또 오락가락 메인테인 할 때는 A인데 왜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메인테인 이게 이제 유지관리 고수인데요. 그래서 아 관리하는 일 그래서 보통 허드렛 일 뭐 식당에서 뻔하다니 카페에서 디시워시 그렇지 디시워시 그리고 머핀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좀 낭만 닥터의 김사부 김사부요? 김사부 그러니? 한석규입니다. 한석규야. 한석규 말이야? 응팔에서 야구하던 아이 있는데. 유현석. 아. 이름 알아 누구? 유현석. 유. 연석. 연석? 오 연석이야? 유연한 돌이네. 유연석? 어, 잘생겼더라고 되게. 윤나가 좋아한다. 이게 뭐예요? 아 윤아 그러면 내, 저거 하나 까라. 네. 아재 개그. 하루 쨍일 웃으면서 살 수 있어. 민성 오늘 피곤하구나. 어, 잘 가르치는 거야. 아니, 귀찮다고. 그래, 희서 얼굴 빨개진 거 봐. 너 더위에 약하구나. 아까 떨어졌다고. 더위에도 약하고 취해져. 너무 상해? 왜? 너무 행복하지 따뜻한데. 더 빨개진 거좀 뭐 해서 짜증난다고? 뺏어서. 동생이? 네 옷을? 하긴 나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 옷 뺏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 그 까만색 이렇게 패딩인데 어 막 더울 지경으로 따뜻하다고 막 나한테 아빠 어우 되게 따뜻해 더워 더워 그런 거 너무 어 일주일마다 커요. 막 하루아침에 막 165쯤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엄마보다 커졌어. 와우 몇 살이에요? 13살 이제 중일래요? 한 190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여민이랑 똑같아. 어디냐고 말고, 남 아직 모르지. 지금 이쪽으로 여민이 있는 대로 이사 올까 생각을 하고도 있어. 여민이 있는 대로요? 마천동 쪽으로. 제 친구한테. 우리 친구잖아. 박수현 선생님 아들. 박수현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와, 그 얘기 안 해주니? 박수현 선생님이 원래 독신주의자, 독신주의자. 독신주의자인데 기자를 하셨던 옛날에. 그래서 일본에 취재를 가셨어. 근데 취재를 갔는데 떠! 그 부분을 본 거야. 저는 내 거다. 그냥 결혼. 제 1교포시. 내가 볼 땐 우리나라 이 비어있는 대통령 자리에 딱 적은 자리. 안 돼요. 반도대하셔서 안 될 거예요. 아, 자. 진짜 뭐 잘못하면 박제버리고 앞에 박제버리고 안돼 머리 부분 역할이 좀 바뀌는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가진 돈 얼마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Keep your money. 돈은 그냥 챙기세요. If you like 원하신다면 you can do some maintenance.
아, 식당 관리를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I'll pay you, 제가 당신께 드릴게요. What I can, 제가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을. 여기 보면 pay you의 목적어하고 I can 뒤에 pay가 생략됐을 거고요. 그죠? I can pay you, 그러니까 what 알아놔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돈을 드릴 테니 plus meals, 아 식사뿐만 아니라 until, 뭐 하기 전까지 you can get back on your feet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What? 관계대명사죠? 근데 그 can 다음에 pay you 그렇죠. pay you 똑같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죠? What? 플러스며 식사는 물론이고 제가 지불할 수 있는 만큼 돈도 드릴 테니 그러고 나서 until 당신이 get back on your feet 뭐예요? 다시 자립을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프랭크, 아 이름이 솔직한가 봐요. 솔직한 프랭크는 the homeless man, 그 노숙자였는데 eventually found a full-time job in a nearby town, 그 근처 마을에서 그지 전일제 일을, 정규직 일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met a lady,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who became his wife, 그의 아내가 됐던 한 여인을 만나서 and 그래서 they became family friends, 그들은 우리 가족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found하고 met, 그죠? and became 하면 좋은데 갑자기 한 명이던 게 둘이 됐으니까 they를 살려놨죠. 됐어요? 자, 그럼 mom's example of kindness, 이게 빈칸이었죠. 어머니의 그 친절한 본보기가 그죠? has been remembered all my life, 내 평생 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and 그리고 I hope that, 저는 바라건대 along the way, 그죠? 살아가는 내내 I have been living up, 제가 살아왔기를 어떻게? to that example, 그 신조처럼 그렇게 살아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어머님을 예전에 수능 마지막 번에도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제빵사가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서 제빵, 그러니까 제과점을 물려주면서 마지막에도 나랑 똑같은 일을 너도 나중에 하면 된다. 어떻게 바쁠까요? 그랬더니 친절은 친절은 만든다. 뭐죠? 어그턴? 이거 하나, 속담 하나 알아두세요. 어그턴 디저브스 another 선행이 선행을 부른다. 뭐 신께서는 본인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을 찾으셨대요. 신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엄마라는 존재라고 하죠. 네. 엄마라는 건 또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항상 예는 있죠. 어쨌든 뭐 불린 집에 가서 부채질까지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아 부채한다 너무 황당해서. 아니 뭐 불이라도 다 끄고 좀 망연자실에 있는 곳에 가서 위로라도 하면 좀 모를까? 불을 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갔을 때? 그럼 뭐 하고 할 건데 10분 동안? 뭐 사진 찍은 거죠. 뭐. 예전에 하던 대로 쫙 인원들 끌고 가서 사진 찍은 거. 과연 그 대우를, 전직 대통령 대우를 어디까지 해줄까 토론회 하는 걸 봤는데 글쎄 전두환보다는 심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 전두환급이야? 대일반. 약간 내일은 밤 10시 반까지죠? 청와대 100m 앞까지 야간 행진까지 허용이 됐고, 그러니까 이미 법조계에서도 이미 거의 났는데 이제 특검 결과를, 문제는 12월 9일이 마지막 날이야 정기국회. 이놈의 꿍꿍이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내일까지 처리돼야 되는데 지금 막 일부러 3차 담화문을 그때 딱 발표한 것 같아요. 국회에 떠넘기는 게 굉장한 전략입니다. 명박계와 굉장히 또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어쨌든 자 3,4번 이번엔 3,4번은요 뭐요? 아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시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형성할 때 보죠. So when Europeans and Americans, 즉 서양 사람들인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form, form이라는 건 make, 그죠? A visual image of time, 시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 때, 즉 형성할 때 they picture, 그들은 그림을, 아 상상합니다 이러네요. They imagine, they picture, 그들은 상상합니다.
bygone days, 지나간 날을, past days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지나간 날을, as behind them. 네, past. 지나간. 아, 이것도, 이거는요, 왜? I have an apple. 그럴 때, 아, 그러죠? 그게 이런 발음이라서 그렇고요. 해충할 때 그 past 질병은요, 그냥 이거는 아까처럼 긴장하지 않고 past 그러면 이 past고요. 이거는 past가 됩니다. past. 입을 벌렸다가 그래요. 어쨌든 지난 날들, 그러니까 과거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bygone days는 그냥 past, 과거를 as behind them, 자신들의 뒤에 있는 것으로서 상상을 하고, and 그리고 the future, 미래를 as approaching from the front, 앞에서 다가오는 것으로서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대님?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뭐요? 과거는 뒤에. 서구인들은 뒤에서 오는 게 과거, 미래는 앞에서 오는 거.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But, 하지만 the Aymara in the Andes Highlands. 그럼 the Aymara, 이번에 수능 정답으로 나왔던 문법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picture, 복수 동사 쓴 겁니다. 안데스 고산지대에 있는 아이마라인들은 picture it, the Aymara 있죠? 이것만 스위치 내면은 뭐 좀 골치 아프게.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뭐죠? Japanese 이런 거 있잖아요. 그 Japanese라는 건 Japanese people을 말해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여기 동사를 쓸 때 복수 동사를 쓰는 게, 그래서 거기가 복수동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안데스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그 아이마라인들은 뭐야? Picture it, 그것을, 그 상황을 just the opposite way, 정반대로 상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은 거꾸로죠. 아이마라는 그렇죠. 이게 뒤집혀 있다. 과거를 앞에서 보고 미래를 뒤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미래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개념이 다른 것 뿐이지. 그렇죠. 다른 건 틀린 건 아니다. 자, 그럼 when the Aymara 또 are asked 나왔죠. 그 아이마라인들이 are asked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they point forward, backward가 아닙니다. 시험엔 이런 거예요. 딱 이해 문제로 낼 때 forward, 그들은 과거를 앞쪽을 가리킵니다. Evidently because, 분명히 왜냐하면 they have already seen, 그들은 벌써 봤었기 때문에 the event of the past, 과거의 사건을 이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은 앞쪽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네? By contrast 또는 in contrast 같은 표현이죠. On the other hand, 대조적으로 since the future cannot be seen, 미래는 보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it lies, it consists behind their backs. 그 미래는 그들의 뒤에 놓이게 됩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consists, lies, is situated. 수능에는 뭐 is situated로 나온 거지만 이건 이제 타동사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럴 때, 그죠? 어디에 놓여 있다. 됐어요? 대조적으로 미래는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래는 그들의 등 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 explanation of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was given, 주어졌대요. 언제? When a study was conducted on Aymara language and gesture, 아이마라인들의 언어와 또는 몸짓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어졌을 때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So their outlook. Outlook은 뭐야? 그들의 견해라고 나와 있는데 opinion이네요, 결국은. opinion, outlook. 그러면 관점, 오랜만에 이제 perspective, view, point, 보는 점. point of view네요, 그죠? 아하, 그들의 견해, 그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하, the outlook on time.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들의 their outlook, 관점은 is reflected,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ir lack, 아, 그들의 부족 속에. 뭐에 대한 부족?
of interest in picturing the future.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의 부족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 알바라족은. Since, 왜냐면, it is, 저것도 포인트죠.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invisible man, 투명인간이죠. 눈에 안 보이는. 아, 미래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상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it is not worth thinking of. 어, 이거 좋네요, 이 자리. It is not worth. 그죠? worth는 요 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어 자리에 쓰이면서도, 그지? 명사 수식은 못하고 보어 자리에 쓰이면서도 반드시 뒤에 자신의, 그죠? 명사나 동명사를 꼭 취하죠.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로 thinking of.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미래를 왜 신경 써? 지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거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얘네요? 농사 짓지 않을까? 글쎄요, 요즘 안데스 산악지대니까요. 산악지대에서 농사 지으면서 아마 살고 있겠죠? 안데스 산악지대 뭐 축구장이라도 하나 생기면 좀 달라질 수 있겠네. 우리가 왜 고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맨날 이란한테 가면은 걔네 높은 지대 가서 헉헉거리다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행히 그 역전승 해가지고 2위 자리를 유지를 한 게, 이제 봄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지만, 일단 전반기 경기 5경기는 2위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축구, 월드컵, 이제 지역 본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러시아 우승해야죠. 러시아 우승. 여기서 그 우승 뭐지? 말도 안 된다? 하면 니네가 고3 때니 그럼? 2000 지금 16이죠. 17, 18 맞네. 고3 때 연락이 또 축구 응원 해야죠. 그렇지.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하겠지. 아시안게임에. 오, 그러네. 잘 참아놨다가 끝나고 다 밀린 것도 다 한꺼번에 됐니? 마지막 한 문장 남았네요. 그래서 they, 그들은, 즉 아이마라인들은 dismiss, 무시해버립니다. Any question about tomorrow,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묵살해버립니다. With a shrug, shrug는 어깨를 으쓱하는 거죠. Of the shoulder, 그죠? 어깨를 으쓱하면서 I have no idea. I don't care. 신경 안 써. 자, 그 다음에 이제 5, 6번으로 가면 될까요? 'Seize the day. 뭐 현실에 충실해라. 자, 그 다음에 5, 6번은요. 아, 이것도 뭐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한번 봅시다. Some might claim that. 어떤 사람들은 that 이하를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If we did not pay doctors or university professors a lot of money. 만약에 우리가 대학 교수나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정법 과거네요. They would not undertake. 그들은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The studies, 그 학업. 근데 어떤 studies예요? Which are required to achieve these positions. 아, 이러한 위치를, 그죠,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야, 교수하는 이유랑 의사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 do not know, 저는 모르겠습니다. What evidence, 어떠한 증거가 there is, 있는지 in support of this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데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But, 하지만, it seems to me, 저에게는 highly doubtful, 매우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 주장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박한 거죠. 그러면, my own salary, 아, 교수님이신가 봐요. 제 자신의 월급은 is considerably higher, 상당히 더 높습니다. 더 많습니다. than the salaries of the people, 사람들의 월급들보다는. 근데 어떤 사람들? Who are employed by the university? 대학 측에 고용된 사람들. 왜? To mow the lawn. 잔디를 밭을 깎거나. And to
to mow and to keep이겠죠. The grounds clean. 그죠? 운동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제니터를 그래요, 그죠? 그래요? 수위 아저씨, 우리 보통 제니터, 관리인 아저씨. 아, 대학 측에 의해서 잔디를 깎거나 땅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보다는 제 자신의 월급이 상당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이라는 티를 낸 거죠? However, 그러나, 음?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서 제네처럼 그렇죠. 더 피플을 그 사람들 뒤에 수식어 받는 사람 잔디밭을 깎거나 보통 사용하는 janitors. However, 그러나 if our salaries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우리 쪽으로 확대시켰죠. 만약에 우리의 월급이 were identical 똑같다면 I would still not want to exchange positions with them. 저는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과 그지 일자리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인 거를 이렇게 한 거죠. Although, 비록 their jobs, 그들의 일이 are a lot more pleasant, 훨씬 더 유쾌하다 할지라도, 즐겁다 할지라도 than, 뭐보다 some lowly paid work, 그죠? 아, 몇몇 급여를 낮게 받는 일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일하고 제가 하는 일을 맞바꾸고 싶지는 않아 할 겁니다. 역시 가정법 과거처럼 쓴 거죠. Nor do I believe. 게다가 부정어가 nor 나오니까 게다가 저는 또한 믿지 않습니다 해서 의문문처럼 또한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Nor do I believe that 생략 가능한 that이고요. My doctor would jump at a chance. 그죠? 제 담당 의가, 그지? 펄쩍 뛰면서 그 기회를 잡을 거라고. To change places with his receptionist. 자신의 접수원과, 그죠? 그 직위를 아주 기뻐하면서 기회를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f their salaries did not differ. 만일 그들의 월급이, 그지? 차이가 없더라도,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는 양보처럼 해석했으니까 even이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Even if their salaries did not differ. 단지 돈만으로 그렇게 시부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직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되려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이번에도 아마 사건이 게이트가 터지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각종 요직에는 교수가 많이 임명되죠. 명예직. 그렇죠? 보통 박사, 석사를 가지신 그분들이 보통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정부 조직에 산화되어 있는 그 기관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누구를 좀 그지 명예위원장이 됐던 어떤 이사장이 됐던 이사로 앉혀야 되는데 둘러보면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 교수직이에요. 네, 안철수 교수님도 그래서 네, 대선 후보까지도 나왔죠. 근데 이제 명과기에 눈에 들으신 분이고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되게 이상한 집단을 하나 선생님이 알게 돼서 우리나라 기업 하나를 진짜 인수하는지 한번 봐야죠. 미래재단이? 아니 그냥 이 나라의 이 모순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일반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주씩을 일임해달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자체를, 대기업 자체를 인수해서 국민의 것으로 다시 탈바꿈시키려는. 그 사이, 놀라워요. 그리고 요즘 그 댓글이나 이런 거에 카페 들어가 보면 그 수많은 정치가들의 옛날 모습들, 원래 그 진실을 밝히는 글들을 확 올려가지고 막. 터져요. 네이버에서 차단된 것도 많은데 법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왜냐하면 그분은 다 팩트만 올렸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들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즘 예측을 하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다 맞춰요. 분명히 박전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안철수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분명히 12월 9일 그때까지 가면 탄핵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일이 최대 고비다 라고 막 각 정치 그 당한테 막 전화 좀 해달라고 서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힘든 딱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아, 난 제발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왠지 불길한. 박재현 국회의원 리스트 나와. 근데 지금 뭐 바 주변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3천 담화하면서 국회 쪽으로 이렇게 다 넘긴 이유가 다 그런 전략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럼 20강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 8번. 자, critics say that. 아,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생략 가능한 넷절. 넷 이하라고. 자, producers of sugar sweetened drinks. 설탕으로 감미료를 쓴, 즉, 설탕으로 음료를 달게 한 음료들은 are acting a lot like the tobacco industry of old. 뭐요? 아, 과거의, 옛날의, 그죠? 담배 산업과 아주 많이 닮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콜론, marketing heavily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심하게 마케팅도 하고, claiming that, 배트는 생략 가능한 that 이하를 주장까지 하면서, their products are healthy. 자신들의 제품이 건강에 좋다. or, 혹은,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harmless, 무해하다. 라고까지 주장하면서 and 그리고 또 뭐 하면서 lobbying to prevent change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로비 활동까지 펴면서 여러분들이 주시 요즘에 최근에 엄청 인기 있었던 그 업계 들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설탕으로 막 엄청 달게 과일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도 사장이 한번 나와서 얘기는 했죠. 뭐래요? 사과했습니다. 너무 감미료 많이 넣은 거 그랬는데도 맛이 그대로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에서 한번 갈아 마셔 드셔보세요. 집에서 맛 없어요. 네, 그게 원래 과일의 순수한 맛입니다. 토마토 주스 맛있는데. 토마토는 그래도 다쳤지만입니다. 끓여서. 이야, 그 진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음식이죠. 진짜래요. 토마토는 구워 먹어도 맛있나요? 그거하고 치즈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스테이크 치즈 구워만 좀 먹으면 맛있어. 원래 토마토가 영양가로는 1등이 아닙니다. 영양가 1등은 뭐예요? 과일 중에서요? 브로콜리? 아, 야채 과일 중에서. 아, 브로콜리 야채. 토마토는 과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레몬은 원래 야채는 관세대라고 막. 브로콜리. 한 번에 먹지. 근데 토마토는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도 영양가가 잘 유지가 된대요. 먹기가 쉽고 그래서. 선생님? 모기에 빠뜨리잖아요. 어, 오늘 민주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불까지 돌돌 말고 왔는데 이불은 참 따뜻해 보이는데 피곤해. 어제 늦게 잤니? 수영했니? 어제? 아이고 그랬구나. 자 다시 보자. 그러니까 아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 제조자들은 그저 과거의 담배 산업처럼 아주 흡사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심하게 아이들에게 마케팅도 하고 자신들의 제품이 건강에 좋다거나 최악의 경우엔 해가 없다 라고까지 주장도 하고 그리고 변화를 막기 위해 로비 활동도 펼치면서 클레이밍과 러빙은 병렬구조 분사 구문이겠죠. 자 그러면 The industry says 아 그 업계는 말합니다. 뎁 이하를 There are critical differences 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In moderate quantities 즉 적절한 양으로 소다 isn't harmful 청량음료가 그죠 탄산음료가 무해하다라고 Nor, 자, 여기 또 부정하고 놓치죠. Nor is it addictive. 이트는 그럼 뭐예요? 소다게치 앞에 나온. 네. 게다가 또 그 탄산음료는 중독성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담배는 중독성 있잖아. 그리고 함부라잖아. 하지만 적절한 양만 넣은, 감미료를 적정한 양만 넣은 탄산음료는 해도 없고, 그지? 중독성도 없어. 콜라 중독된 친구들 많죠, 또. 자 그런데 the problem is that 문제점은 대 이하입니다. At roughly 50 gallons per person per year 아 1년당 한 사람당 대략 50갤런 정도 그지? Our consumption of soda 우리의 청량음료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가 그지? Not to mention other sugar sweetened beverages 다른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소비하는 탄산음료에 1년당 1인당 대략 50갤런 정도가 is far from moderate. 왜요? 결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알아두세요. is far from.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moderate 그러면 뭐 적절한 정도인데 far from이 never입니다. never. anything? anything?
나한테는 주식을 콜라 먹어. 나래로? 야 근데 내 친구는 콜라 같은 거 아니에요? 결코. 결코 무엇무엇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제로 콜라 드시라. 어, 그리고 이게 2학년 보성에, 2학년 보성에 한번 또 나와서, 컨섬션에 요거 쓰는 거 나왔었어요. 컨슘에서 컨섬션 된 거. 소비. 이게 주어죠? 피가 없어. 아, 피, 아, 피, 아, 이가 없다. 피가 튀어나와요. 이가 사라지면서 피가 튀어나옵니다. 이 빼면 피가 나오죠? 자, worse. 그래서 더 나쁘게는 It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rise in childhood obesity. 아, 그것은 아동의 비만 증가, rise in childhood obesity, 비만 증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appears to 또는 seems to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요즘 어린애들이 비만이 많은가? 미국이 심하겠죠? 미국? 뭐 옛날보다 좀 늘어났죠? 통통한 애들 많으니까. 영국에서는 그래서 막 연구 결과 나오잖아요. 좀 통통한 사람이 수명이 더 길다 하는 게 최근에 내가 봤던 연구 결과인데. 마지막 문장은 100% 외워두셔야 됩니다. This increase, 이러한 증가, 즉 아이들의 비만에 있어서 이러한 증가는 is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partly responsible for 그죠? 무엇무엇에 책임이 있습니다. For a rise, 어떠한 발달. 무엇에? In what can no longer be called. 이건 뭐 100%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불리울 수 없는 것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흥에 책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릴 수 없는? Adult onset diabetes. 아, 성인기에 시작되는 당뇨병이라고 더 이상 불릴 수 없는 것에 있어서의 그러한 급증에 책임이 또한 최소한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more and more children,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are now developing it. 그럼 it는 뭐예요? 네, diabetes. 어, 생긴 게 뒤에 복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수 취급합니다. 병명은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t는 그 당뇨병을 받아요. 그러니까 쓰라 그럴 때 diabetes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동 당뇨. 그 S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틀을 쓰라 그러면 다이비리스는 항상 이게 있어야 당뇨병입니다. 아. 그런 게 있죠. 왜? United States. United States. 이렇게 나라명 같은 경우도 복수처럼 생겼지만 과목명 있죠. 왜? 과목명. 과목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국명이라든지 음향학도 있었네. 그 뭐지 영어로? 음향학? 음향학? 뭐 있는데? 어쿠스틱스? 아니야,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 뭐 있었어? 미국 무슨 스태티스틱 또 뭐가 있냐면 빌리어스 이런 거 있으려나? 이거 왜요? 스포츠 어쿠스틱스 음향학이 어쿠스틱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음향학 분야도 있나? 몰라요. 아, 음대 세부적으로 하면 있겠죠. 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음향학이 끝났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19강, 20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20일, 22강 하고 좀 더 모의고사 몇 개 해놓으면 그 다음 목요일 날 네, 마무리하면서 듣기 좀 하면 되겠죠. 그게 너무 재미없어.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끝났어. 자, 민주야, 정신 차리고 이거 보내줘야 되겠구나. 너.